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꾸준하다 이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옥상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가성비 굉장히 좋은 아이들 가져왔어요. 안 가질 수가 없어갖고 또 가지고 왔는데 신한다육에서 판매가 된 판매 소개가 된 아이들이에요. 군생들이 이렇게 완전 푸짐하죠. 엄청 많죠. 이거를 얼마에 들어오시냐면 4,000원대, 4,600원대인가 그럴 거예요. 4,600원대 맞을 거예요. 이게 15종이거든요. 내가 고르는 거예요. 48종 중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골라왔는데,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4,000원대에 살수 있나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데리고 왔는데, 총 15종의 내가 고르기, 내 마음대로 세팅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네, 조건이 있었죠. 한 품종당 하나씩만 고르는 거죠. 한 품종당 하나씩, 두 개, 세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품종 하나씩 골라서 총 48종이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15장을 맞춰서 가져가시는 건데요. 무료 배송이죠. 택배비 안 들어가니까 이제 거의 6만 5천 원 가격이라고 보시면, 택배비 포함이니까 택배비는 사장님께서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상품 가격은, 세트 가격이 6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와, 이게 4천 원대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사실.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부터냐.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엄청 제가 멀리 거리를 이제 이렇게 좀 좁혀, 뭐지? 늘렸어요. 제가 어떤 것부터 보여드릴까요? 먼저 요거 꺼냈으니까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로망이에요. 환엽 로망. 사이즈가 좋아요. 이게 지금 10cm 풀분이거든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색깔도 이렇게 나왔어요. 동글동글한. 이거를 4,000원대 이제 이것도 골랐어요. 제가 골랐어요. 제가 골라온 다육이에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세트가 아니라 우리가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망을 데리고 왔어요. 저도 로망 키우고 있긴 한데, 이 색깔도 이쁘고, 이 스타일도 너무 이뻐갖고, 요거를 제가 골랐습니다.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레드맘스? 레드맘스라는 창인데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를 가져갔는데, 보라색으로 빛감을 이렇게 내주는 것 같아요. 지금 화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큰 화분에 옮겨줘야 될것 같고, 뭐가 이렇게 하얗게 들어갔냐? 지저분하게 뭐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거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4,000원대에 살수 없는 품종이거든요. 창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저도 없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이건 레드망스고요. 와, 그리고 이 첼로 이거 어떻게 해요? 첼로? 대박이에요. 요거 2만 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엄마나 이게 상처가 났네. 어디서 그랬냐? 상처가 났네. 근데 이거를 세상에 그 가격에 왜 사장님께서 주신다고 해놓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사실. 와, 이 첼로입니다. 손톱 길이가 이렇게 길고요. 빨갛게 피멍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쇼핑을 제가, 쇼핑 영상은 이제 오늘은 안 나가고 내일 저녁에 나가는데, 제가 이제 미리 보기, 뭐 중간에 여러분께서 보시라고 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영상 올리고 난 후에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내일 저녁에도 다른 세트와 또 요거 제가 쇼핑하는 영상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영상 말고 오늘 지나간 영상 말고 내일 저녁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한 다육 편 영상 그때 보시면 되시고요. 쇼핑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골라온 거.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어머나 얘도 상처 있네. 그 박스에서 상처를 입었나 보네. 차가 흔들리니까. 요거는 그거예요. 사경. 사경인데 이렇게 커요, 사이즈가. 좋죠. 이것도 어떻게 4,000원에 사실 수 없는 이런 사이즈와 이런 품종입니다. 아, 사경도 이렇게 있고, 얘도 젤리가 돼요, 나중에. 사경 노래 굳으면 그 노란색의 맑은 빛깔로 저희 집, 저 하우스 안에 있긴 한데, 사경이에요. 사경 골드라고도 하거든요. 이 아이 골라왔고, 이거는 스노우 에일리안. 사이즈가 대박이죠. 이거 10cm가 넘을 거예요, 이거. 이거를 4,000원에 내려주시면 12cm나 되네. 12cm가 뭐야? 13cm 정도 되네요. 사실 이거 별로 안 컸어요. 저는 적당한 크기에 있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와, 거기는 진짜 더큰 아이들 많았거든요. 이것도 4,000원대에 데려오시면
대박이죠, 여러분.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거 페리도트. 페리도트도 밑에 이게 자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지금 목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왔죠. 페리도트 제가 사실 이거 제가 키우는 페리도트 물 이렇게 된다고 보여드리려고 꺼내놨어요. 저한테도 있긴 한데 이렇게 물을 들어주는 거예요. 페리도트가 이뻐요. 지금 이것도 완전하게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더 맑은 노란색이 더 나오고 핑크빛과 함께 물 들어주지. 너무 이쁜 페리도트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는 고르실 수 있고 저는 골라왔고 이제 그 48 품종 중에서 제가 골라온 다육들이고 여러분께서는 이제 취향대로 요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걸로 골라오셔도 돼요. 제가 골라온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페리도트 가져왔고 그 다음에 고정 아닙니다. 고르는 거예요.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페리도트고 그 다음에 얘는 팅커벨이에요. 이 아이는 아직 어른이 안 됐어요.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얘도 입장 하나 떨어먹었어요. 제가 가져와서. 이게 팅커벨이에요. 팅커벨인데 저도 팅커벨 키우고 있어요. 여기 목둥이 팅커벨 보세요. 이렇게 되는 아이거든요.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아이 너무 이쁘겠죠. 키우면 얘도 이제 데리고 풍성해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저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골라왔어요. 고정이 아닙니다. 골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마리드금. 목대가 이렇게 굵고 이렇게 생겼어요. 애원님 소가가 이것도 가격대가 있는 품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착해졌는데 이렇게 목대가 굵은 군생. 얘도 키워보고 싶어서 데리고 와봤고 와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초창기 다육.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와 이거 보세요. 4,000원에 이걸로 살 수 있어요. 대박이죠. 근데 수형은 다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져온 거 수형은 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다 틀리게 생겨 있어요. 품종은 같지만 수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저랑 똑같이 달라고 하셔갖고 왜 하나는 이런 수형인데 나는 그런 수형이 아니에요. 그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여진 아이들을 보셨다면 이제 거기서 사장님께서 골라서 드릴 거고 요 아이는 가까이 너무 키가 커가지고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목대 보세요. 꼭 대나무 목대 같이 생겼어요. 엄청 굵죠. 이건 초창기 다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장이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노란 빛깔이 너무 이쁘고 보라색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긴 롱브레 심으셔서 키우시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골라왔습니다. 특이한 품종, 희귀 품종 많이 이거는 처음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저도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골라온 아이가 이거 이게 그거지 레드풀. 레드풀인데 이 가격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 아이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4,000원대에 도저히 살 수 없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사이즈 아주 좋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 방울복랑. 와 이렇게 커요. 근데 이거를 무거워. 무거워. 이 아이도 제가 키워보려고 한몸으로 된 거를 키워보려고 갖고 왔는데 사실 저 합식 있어요. 합식. 제가 합식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리 막 잡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예요. 얘도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키우시다 보면 목대는 이제 목질화가 다 됐고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요 아이고 그 다음에 방울복랑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요거 4,000원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라노비 아니 그란 자꾸 얘 보고 그라노비아라고 좀 큰일 났네. 이거 아도데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얼마에 파시는지 아실 거예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고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 냅다 이것도 집어왔죠.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세리. 이거 까만두기야.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지금 굳혀진 거예요. 애기 아니라. 근데 이거를 4,000원, 그러니까 15종 고를 수 있도록 품종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레티지아. 레티지아는 제가 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육이 시작한 계기도 그렇고 저의 첫사랑 다육이 레티지아 빠뜨릴 수 없죠. 그래서 얘도 챙겨왔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얘도 굳혀야 돼요. 데려가셔서 이렇게 커요.
좋죠. 이것도 4,000원에 사실 수 있는 거나 똑같죠. 15종 골라오는 거에 맞춰서 저도 이것도 골라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무. 구미무 군생이에요. 이거 뿌리, 밑에까지 뿌리가 나왔어. 요거는 이제 겉에 색깔 진한 빨강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저기 키우고 있는 거 있네. 저쪽에 색깔 근데 거의 색깔이 비슷해서 어이구 요거 요게 구미모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게 아까 그 아이예요. 똑같은 아이. 얘는 철하죠? 요것도 이제 다른 데서 소개가 돼서 제가 이제 사갖고 왔는데 요게 구미모 똑같은 거예요. 너무 좋죠. 이것도 이렇게 목둥인데 구미모 목대가 완전 목질화가 돼 있고 요것도 그 가격에 이제 골라서 들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 기회가 너무 좋았고 아도데스도 완전 대박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 레드풀도 요것도 4,600원대 5,000원이 안 되는 구매로 살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제가 대 골라온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 이렇게 해서 총 15종 아주 푸짐합니다. 이게 다 7만 원 7만 원에 데려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품종은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48종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15종을 골라서 내가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이제 4,000원대 살수 있다는 거죠. 이쁘네요. 그죠? 풍성하고. 군생 좋아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단품으로 하나하나 4,000 얼마에 판매하려면 사장님께서 만약 엄청 그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트로 대량으로 이제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하시면서 이제 다른 품종으로도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소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요거, 지금 팅커벨도 요런 거는 거의 7, 8천 원할 거고, 페리도트도 이렇게 얼굴 많고 그런 거, 이런 것도 한그 정도 할 거고, 이거는 10,000원 정도 할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얘는 20,000원이더라고요. 첼로. 이런 것도 10,000원이 넘고, 이 로망은 10,000원이 좀안 되죠, 이거는. 얘도 10,000원이 넘고, 제가 알기로는 레드풀도 넘고, 그래요. 레티지아 이것도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면 한 6,000원 정도? 이거는 이것도 한 7, 8천, 10,000원 정도 할 거고, 파란공랑은 좀 가격이 착하죠. 이건 한 6,000원 정도 할 거고, 이거는 진짜 가격을 몰라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희귀 품종이고 구할 수 없는 품종이라서 나틸렌인가 나치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귀한 품종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 이거는 이제 마리드금도 이런 군생들도 가격대가 10,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4,000원대에 사시는 거니까 엄청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고정 세트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오늘 이렇게 신한다이기에서 내 마음대로 골라 15종 세팅 고르기 고고에서 제가 골라온 다육들을 옥상에서 이렇게 다시 언박싱으로 제가 골라온 다육 자랑을 했네요. 직접 가셔서 고르셔도 되고 그 영상 보시고 그 품종을 기재를 하셔갖고 사장님께 문자 드리면 되는 거예요. 15종을 내가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세트를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달라고 하셔도 돼요. 저처럼 연하 다육이 가져온 아이들 그대로 주세요 해도 돼요.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맞춰서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옥상에서 지금 시간이요. 7시예요. 7시 저녁. 근데 이렇게 환해요. 환하고 엄청 시원해요. 낮에는 옥상에 못 올라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벌써 창강을 하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창강하고 이런 거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날씨를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요. 늦은 밤에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이거는 확인이 되실 거고 주문도 가능해요. 문자 남겨놓으시면 사장님께서 아침에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릴 거고 오늘은 또 이 신한다육에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소개됐던 골라골라
15종 제가 골라온 아이들을 보여드렸네요. 좀 더 다른 영상에서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